절대 안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미국은 어떨까? 선진국은 어떨까? 미국은 말이죠. 그레이트 북스 재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심지어 노숙자들 도와주는 클레멘트 코스라는 것도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들의 목적은 뭐냐면 인문고전을 누구나 읽을 수 있게 연결해주는 국가에서 만든 도서관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있어서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누구나 인문고전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을 보면 우리가 하버드나 에일대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미국 최고의 그 대학 평가자가 있어요. 내 인생을 바꾸는 대학이란 이런 책의 저자인데 그 저자의 말에 따르면 하버드나 스탠퍼드대는 미국 최고의 대학이 아니래요. 이것보다 훨씬 더 지성적인 대학이 있는데 거기가 뉴 대학, 리드 대학, 말보로 대학, 뭐 세인트 존스 대학이 있다고 합니다. 이네개 대학인데 이 대학의 특징은 뭐냐면 하버드 대학이나 다른 아이비리그 대학은 뭡니까? 입학생들이 전교 상위 5% 안에 든 사람들이 다 입학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이네개 대학은 전교 상위 30%까지 입학을 한대요. 그러니까 하버드 뭐 이런 친구들 이런 친구들 하버드 이런 대학에 비교를 하면 굉장히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대학 4년을 졸업하고 나오면 하버드대나 스탠퍼드 대학 나온 사람보다 학자나 과학자나 또는 어떤 뭐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비율이 하버드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여기 가장 미국에서 가장 지성적인 대학 네 군데에는 아이비리그와 전혀 상관없는 대학이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그걸 모르시죠. 네, 뭐 이유는 간단해요. 그런 책을 알려주는 책이라는데 안 읽으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네. 근데 뭐냐 이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대학 네개 대학 그 거기가 바로 세인트 존스 대학인데 세인트 존스 대학은 대학교 4년간의 교육 과정이 인문고전 읽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S대 뭐 이런 데 가서 공부 안 하고 4년 동안 인문고전 읽고 토론하는 거예요. 네.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리드 대학 여기 나온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그 누굽니까? 스티브 잡스. 예. 뭐 아이폰으로 유명한 그 양반이 고백을 했죠. 내가 최고의 사업가가 될수 있었던 이유는 대학 재학 시절에 이분이 뭐 중퇴했어요. 대학 그 리드 대학도 인문고전 100권 읽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에 굉장히 큰 혜택을 내가 받아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남긴 저 우리나라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대학생들한테. 그리고 뭐 에일 대학교도 하버드 대학교도 모든 대학교에 미국이 약 160개 대학에서 고전 읽기 100권 읽기 프로그램을 다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의 대학만 그러느냐? 아닙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문은 사립 중학교, 고등학교. 예를 들면 필립스 엑시터 아카데미 이런 데는 고등학교 도서관 소장 도서가 뭐 11만 권인가 그래요. 웬만한 우리나라 지역 도서관만 해요. 고등학교가.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이죠. 우리 인문고전 독서법을 인터넷에서 연재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중앙일보 기자, 사회부 기자가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뭐냐면은 아이비리그 대학 이라든지 미국 대학에 막 수석 합격한 한국인 학생, 막 그런 데서 학생회장 하고 있는 한국인 학생들을 만나서 인터뷰하는 게 그분의 어떤 주업 중에 하나예요. 아, 인문고전 독서는 미국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하나도 안 하고 맨날 하여튼 뭐 그런 것만 하고 있어서 제가 너무 힘들어, 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아,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너무 시원해서, 속 시원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상상을 초월할 정도 인문고전 독서를 한대요. 제가 알고 있는 건 이런 거였거든요. 미국 명문 사립 중고등학교는 그렇게 합니다. 일단 플라톤의 국가 뭐 그런 책이 있어요. 하여튼 유명한 책입니다. 지은 지 2천 몇 년이 넘은 책인데 플라톤의 국가가 있으면은 이 책을 읽어요. 국가를 처음부터 그냥 다 읽고 그다음에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도서관에 가요. 학교 도서관에 가서 국가에 관련된 주석서를 다 찾아 읽어요. 해설서. 그리고 와서 에세이를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생님 앞에서 토론을 해요. 네. 우리나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진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저는 여기까지 알고 있었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거기에서는 플라톤의 국가를 읽고 이걸 가지고
칼로 국가 베껴 쓰기를 한다. 베껴 쓰는데 이 강도가 어마어마하대요. 상상을 작가님 뭐 상상을 초월한다고. 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 도대체 그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영어로 뭐라고 보내주셨는데 너무 어려워서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한번 다시 물어보든지 할게요. 아무튼 이런 상황이에요. 그게 참 신기하죠. 우리나라는 한국은 전혀 그런 교육이 없는데 왜 미국은 그렇게 죽으라고 할까? 이해되지 않으세요?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인문고등학교 뭐하러 있냐? 고리타분하다, 짜증난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있다가 나라 망쳐먹었다. 그런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 독서를 미국에서는 그렇게 못해서 난리냔 말이죠. 왜 가장 지성적인 대학이라는 그 대학에서 네, 우리나라처럼 쓸데없는 거 안 가르쳐 취업 공부 안 시키고 왜 4년 내내 인문 고전만 읽게 만드냐라는 거죠. 여러분 말이죠.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음모가 숨어 있습니다. 일본하고 한국을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조선통신사의 사례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백제 아직기와 왕인이 그 인문 고전을 전달해줬죠. 그렇죠. 네, 그 당시에 우리 아시아를 보면은 중국이 인문 고전 최강국이었습니다. 그렇죠? 중국이 아시아를 지배했죠. 그 다음에 그 다음 강국이 조선이었죠. 한국, 우리나라였죠. 삼국시대부터. 우리나라에서 일본의 문물을 전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면 힘의 구도가 항상 중국, 우리나라, 일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일본, 한국, 중국으로 바뀌잖아요. 네, 여기를 인문고전 독서, 책을 통해서만 얘기한다면 어떤 재밌는 역사적 사실이 숨어 있냐면요. 그게 언제부터 바뀌었냐면 1868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이때가 메이지 유신,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을 시작을 했던 데인데 이 메이지 유신이 일본 근대화를 이제 만든 그런 건데요. 이 당시에 메이지 시대에 일본이 국가에서 번역청을 설립을 했어요. 인문고전만 집중적으로 번역하는 번역청. 그리고 그 당시에 일본 국민들이 막 지도부자부터 시작해서 인문고전을 광적으로 막 읽었던 시대가 그때 펼쳐집니다. 그 당시에 수천 권이 인문, 서양, 동서양, 뭐 인도 막 모든 전 세계 고전이 다 번역됐잖아요. 국가 주도로. 가장 국가에서 역점을 줬던 사업이 그거. 왜 그러냐면 간단하잖아요. 사람이 머리가 있어야. 머리가 있어야 뭔 일을 하는 거죠.